안녕하세요, 건프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블록시어워드가 취소됐다고 어그로를 끌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가을에 개최될 블록시어워드에서 이벤트의 하이라이팅인 올해의 게임상 부문 후보 TOP5를 준비했습니다. 5위는 이병하세요입니다. 제7회 블록시어워드, 제8회 블록시어워드에서 2년 연속 올해의 게임상 후보에 올랐지만 이병은 아스널 피기에게 상을 내주었습니다. 한때는 제일브레이크를 넘어서 오랫동안 로블록스 인기탭 1위를 유지해왔지만 정작 블록시에서는 단 2개의 상이 전부였죠. 심지어 바로 직전이었던 8회 블록시에서는 단 1개의 상도 받지 못했었고 개발자 뉴피시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현재 이병은 동접자가 10만도 못 찍을 정도로 과거의 위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현재 인기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즐겨찾기 수 2400만, 누적 방문자 수 285억이라는 넘사벽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블록시어워드가 이병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4위는 위키 위자드입니다. 현재는 인기가 꽤 식었지만 이 게임이 등장했던 2021년 2-3무기 때 위키 위자드는 상위권이었습니다. 맵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재료들을 찾아 그것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포션을 제작하고 제작법을 하나둘씩 모아가는 게임인데요. 숨겨져 있는 이스터에그를 찾는 느낌이 최근 떡상한 파인드 더 마커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이 게임은 마커보다 더 많은 포션 제작법이 존재하고 포션을 마셨을 때 생기는 캐릭터의 변화 등 재밌는 요소들이 꽤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제작되어 얼마 전에 1주년 업데이트까지 했던 이 게임, 아마 이번 블록시어워드에서 상 하나 정도는 받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올해의 게임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3위는 브루케븐 RP입니다. 2020년에 등장해 8회 블록시어워드에서 베스트 뉴게임 부문에서 피기를 제치고 첫 번째 상을 수상한 브루케븐이 3위입니다. 그냥 평범한 전형적인 로블록스 롤플레잉 게임이지만 현재까지도 평균 30만의 동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인기탭에서도 탑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죠. 비슷한 장르의 입양, 블록스버그보다도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동접자를 기록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2020년 출시 후 2년 동안 꾸준한 인기를 끌기 때문에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회 블록시어워드에서는 후보에도 들지 못했지만 올해는 뭔가 다를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2위는 패시뮬레이터 X입니다. 과거 패시뮬레이터 그리고 패시뮬레이터 2까지 출시했던 빅게임즈에서 야심차게 새롭게 제작한 패시뮬 X가 2위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패시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임 방식에서 패스를 인챈트하는 시스템이나 더 다양한 맵들을 추가했는데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무려 98%의 좋아요 비율로 좋은 평가와 평균 60만의 동접자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100만까지의 동접자를 기록하여 전성기 시절 200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었지만 2021년 6월 현재 패시뮬 X는 꼴이 많이 아닌데요. 동접자는 최근 몇 주 동안 10만 넘기지 못하고 있고 전성기 시절 급격하게 증가했던 즐겨찾기 수와 누적 방문자 수도 현재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기탭에서의 순위는 현재 20위권까지 내려갔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 임팩트는 많이 줄어들었죠. 또 너무나도 심한 현질 유도 아이템들과 펫, 심지어 매주 몇천 로벅스 단위의 펫들을 한정판으로 출시하는 돈에 미친 모습을 보여주었고 펫 뽑기를 할 때 확률을 물음표로 표시하는 기행까지 선보여 많은 유저들과 심지어 유튜버들까지도 손절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에 보여주었던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과연 제6회 블록시어워드에서 벌심이를 가져갔던 올해의 게임상을 3년 만에 시뮬레이터 게임이 가져갈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대망의 1위는 배드워즈입니다. 2021년에 출시된 후 가장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인 배드워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본적인 룰은 각 팀마다 침대가 하나씩 있고 자원들을 모아 무장을 하고 상대팀 침대를 깨면서 최종 승리를 하는 PVP 게임인데요.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개인전, 스쿼드 두 개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100인 모드, 럭키블러, 깃발 뺏기 등 신박하고 재밌는 모드들이 많이 등장해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그리고 키트라는 기존에는 없었던 시스템을 추가시켰는데요. 각 키트마다 특별한 아이템이나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고 배틀패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모트나 칭호, 그리고 배틀패스 전용 키트들까지 출시해 콘텐츠가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키트에 스킨을 끼워넣어 비싸게 팔아먹거나 너무 많은 뇌절 키트들의 등장으로 돈에 미친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예전부터 있었던 마인크래프트 배드워즈와의 디자인 논쟁, 랭크전에서만 자주 봤었는데 이제는 일반 모드까지 들어온 핵 유저들까지 부정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블록시어워드 수상의 가장 유력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등장 후 현재까지 인기탭 탑10을 벗어난 적이 없고 한순간 반짝였던 패시뮬 X와 달리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제9회 블록시어워드 올해의 게임상을 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올해의 게임상을 받을 것 같나요? 댓글에 올해의 게임상을 받을 것 같은 게임과 본인 로블록스 아이디를 남겨주시고 실제로 수상작을 마치신 분들 중 5명을 랜덤으로 뽑아 100로벅스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